즉,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마음을 써와 보면은 결국은 여태까지 강의라든가 내용을 다 들어보면은 자기를 구속한 진정한 것은 자기 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이라든가 스승이 나의 구속된 상태를 판단해서 지시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 구속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라든가 또는 행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옛날에 어떤 수행자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아 나는 진리가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일 뿐이지 가고 안 가고는 바로 너희들한테 달렸다. 또 나는 중생들이 마음에 병이 생겼는데 그게 구속이죠. 자기가 자기를 한정진 것. 그 병을 치료하는 약 처방을 가르쳐 줄 뿐이지 먹고 안 먹고는 너희들 자신한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신이나 스승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한 이 질문 자체는 아직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얼마나 속박하고 한정짓고 또 불행에 빠뜨린가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진정으로 우리를 갖다가 겁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거든요. 어제 제가 워커힐 호텔이 아니구나. 워커힐의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이 아파트를 보면 이게 몇 평이냐면 31평이거든요. 근데 그 워커힐 아파트는 놀라지 마시라. 77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거기를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건 왜 가게 됐냐면은 딸이 셋이 있는데 세 딸이 전부 이화 여대를 나와가지고서 좋은 집안에 시집가가지고서 집안들이 전부 잘 사는데 부모들한테 그렇게 효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생에 절에서 절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노쇠해가지고 말을 못하셔요. 이제 듣기는 하시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무엇이 마음에 지금 맥히느냐면은 지금 딸들이 그렇게 효성을 하고 77평이면은 굉장히 큰 평수예요. 문생이 앞으로 이사가는 평수도 77평은 못될 거예요. 60평이라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서울에서 가장 좋은 그 터가 워커힐 터인데 근데 그런 데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노쇠하셔가지고 이제 갈 길이 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딸이라든가 손주들의 그 아주 그 노인네를 위하는 그 화목한 그 마음을 보다가 장차 이제 혼자 갈 거를 생각하니까 매일매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딸 집에 와 있는데 그 둘째 딸은 누구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이 이순자 여사였죠. 그분의 옷을 담당하는 모세래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옷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집안일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돼서 그 보살님은 제가 모르는 뭐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또 이런 큰 스님들을 다 만나요. 다 만나봤대요. 이제 그 백담사 거길 출입하게 되니까. 근데 전에 우연하게 그 보살님한테 제가 공부하라고 하고 나서 한 2년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어머님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현생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걸 다 버리고 떠날래니까 진짜 막막한 거죠, 그죠? 그 딸들이 보니까 아주 전부 재생을 겸비했더라고요. 지금 한 50대 됐는데. 그래서 그 동대문에 있는 청령사 스님하고는 어려서부터 같이 컸대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저를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거길 갔는데. 둘째 딸은 어려서부터 화두 공부를 하다 지금 또 천주교를 믿어요. 둘째 딸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딸은 어머니가 불교인이니까 끝까지 이제 불교를 믿고. 그래서 법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해줬냐면은,
우리는 죽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음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쭉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대충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그동안 이제 법문을 쭉 들었으니까. 근데 그 노인네가 공부를 갖다 그래도 연불 공부를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한 5분 정도 있으면 잠이 든다는데 2시간 동안 초랑초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잘 받고 용돈도 아주 푸짐하게 제가 받은 단일 용돈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거액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월이라는 게 기다려주는 게 아닌데 어제 제가 거기 가서 그 세 보살님이 딱 앉았는데 응접실이 우리 이 아파트 전체 크게요. 그리고 나는 소파 하면은 제가 지금 문생이 앉은 소파 정도면 좋다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앉아보니까 아 이런 것이 진짜 좋은 소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소파에 팍 앉았는데 그 세 사람이 딱 앉았을 때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앉은 세 사람은 평생 등신 노릇만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자기네들을 등신이라 그랬는데도 좋다고 웃더라고요. 그 진짜 등신이죠, 그죠? 바보를 바보라 그러면은 실실 웃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생로병상이라든가 인과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30년간 절에 다닌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절을 어떻게 다녔느냐? 그 청령사 주지스님하고 어려서부터 예제하고 크니까 자기네는 바쁘거든요. 상류사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비만 갖다 주고 3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아마 1년에 한 번 절이 오고 기도비는 빠짐없이 온라인으로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명칭은 30년 동안 절에 다닌 분인데 어제 이제 제가 갔을 때 의문 나는 거 물어보라니까 물어보는데 아주 참 같지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뭐 반야신경 뜻이 좀 궁금한다든가 뭐 불교를 좀 알고 싶다 근데 이미 그 지나간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세월인데도 어떤 사람이 스승이라든가 또는 주위에 좋은 도반을 만나면은 30년간의 세월에 마음 닦는 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은 30년 후에 그 인격이라든가 영적 수준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라든가 신이라든가 하는 것은 하루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저건데 그 스님하고 그 비구니 스님인데 비구니 스님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절에 가면은 자기 친구들이 왔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좋은 방에 안내하고 좋은 방석에 앉히고 좋은 음식 갖다 주고 뭐 말을 들으니까 뭐 한보살님은 노건 스님한테 갔더니 반찬을 갖다 이렇게 내놨는데 29가지를 내왔다 그래요. 이건 이제 저한테 자랑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복이 너무 많으니까 지혜를 얻을 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30년 절에 다녀서 뭐 서희연 스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아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백지예요. 근데 만약에 뭐 불교에서 신도회장 신도회 만든다 그러면 그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신도회 뭐 뭐라도 맞겠죠. 그죠? 문제의 심각성이 뭐가 있느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해요. 그 친구 비구니 스님 그 60이에요. 60이니까 그 보살님들도 다 5, 60대라는 얘기죠. 그죠? 30년 동안 그 절에서 다 기도해주고 다 우리가 안 가든 네가 해주겠지? 그리고 돈 붙여주고 그랬는데 이제 저같이 엉뚱한 사람이 가서 탁 만나니까 아무것도 속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럼 그 불교 신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헛된 삶이 왜 생기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제가 한 줄씩 주기로 했는데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원체 바쁜 사람들이니까 뭐 큰 학교도 운영을 하고 뭐 아주
나도 뭐 산전 수전 다 겪어서 뭐 성경 그룹 그런 데도 가서 뭐 이렇게 며칠 지내보고 그랬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또 처음이라. 근데 그 어머니가 죽음에 대한 공포, 현실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또 그 세 딸,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한데도 세 딸은 명목상은 불교신자인데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인과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들이 뭐 검사 뭐 이런 거 준비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 암울화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왜 암울화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남을 지배할 만한 정신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귀하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애들도 이제 마음 닦으라 그래야겠네요 이래요. 이게 살아온 자체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한 5, 60 됐을 때 불법을 만난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그러고 이제 큰 소리 빵빵 치고 왔는데 네? 아마 평생 남한테 그렇게 큰 소리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들이. 청와대 같은 데를 무시로 드나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자기가 배우지 않은 탓으로 아직 교양도 있고 세련미도 있었지만은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는 그냥 저렴한 색시라고 등신이 앉았다 그래도 깔깔깔깔 웃고 다 밥통들이라 그래도 웃고 그리고 저녁에 아주 상을 막 아주 멋있게 차려가지고 대접해가지고 용돈까지 줘서 이 아파트까지 태워보내고 그게 허수아비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신과 스승 여러분들한테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는 줘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분 보살님이 물론 그 청룡사라는 절을 갖다 그 세 분이 다 이루고 했다 그래요. 그렇겠지만은 구속에서 벗어나는 법은 얻질 못했어요. 그죠? 그 세 분이 아 부처님이 나한테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려니 했지만은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복은 지었어요. 복을 지었으니까 이 생에서도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살고 좋은 가문에서 만나서 살지만은 지혜를 갖다가 배울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네들이 해줄 게 없다고 막막해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신 또는 스승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하고 이 한 부름 이게 아마 그 세 분 보살님들이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다 하는 착각으로 절에는 안 오고 한 번도 법문을 안 듣고 돈만 딱딱 갖다 붙여서 그래도 내가 청룡사 절을 중창하는데 이렇게 애썼지 하는 그 자유를 삼은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답이 신과 스승은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줄 뿐이지 벗어난 상태를 주지는 않는다. 그죠? 만약에 벗어나는 상태를 준다 그러면 그분들만큼 그 절에 재정적으로 도움 준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벗어난 상태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못 벗어나거든. 왜냐? 구속의 상태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 느끼는 자기라는 건 자기 의식이 그려낸 거라 그러죠. 그러면 자기 의식이 미치는 하는 전부 가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자리 그게 무엇인가를 의심하는 것을 갖다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정의하기 이전에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그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화두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신과 스승은 다르지 않다. 신이나 스승을 우리가 믿는 목적은 결국은 이고등락에 있어요.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는 것. 근데 참된 고통과 낙을 얻으려면은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으려면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죠? 고통의 원인은 무지에 있거든요. 무엇에 대한 무지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제 그 천주교 믿는 둘째 딸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처럼 환경이 좋고 이렇게 상류층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마음을 닦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을 하여금 불행이나 고통을 맛보게 한다. 왜냐? 범분을 아주 천박한 근기들은
고통이 와야 비로소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준다, 시련을 줘서 사람을 키우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이 그렇게 나올 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사실은 분류로 보면은 누가 누구한테 고통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 그 둘째 딸 그분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고통이라는 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즉 전에 고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무슨 생활아? 모르지? 차나 씩씩 몰지? 그러니까 이 고통이 왜 생기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시련을 줬다든가 또는 누가 나를 시험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식 발상인데 고통이란 뭐냐? 가령 그 세 분 보살님이 아주 지성적이고 교양이 있고 아주 훌륭한 집안인데 그러면 그 집안 자체도 화목하고 행복하니까 그 상태가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바라죠. 그죠? 당연히 거기에 애착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딸 자식 놔두고 가기가 무섭도록. 그죠? 그러는데 우리가 의지해서 살고 있는 이 지구서부터 이 우주라는 건 성주개공을 하죠. 반드시. 그러면 중생의 소망, 중생의 소망과 이 우주의 법칙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죠. 그죠? 어머니는 딸 자식 놔두고 혼자 죽기 싫은 마음과 그러나 우주의 법칙상 죽어야 되는 현실이 닥쳐와요. 그죠? 그러면 죽기 싫은 마음과 죽어야 되는 현실이 닥쳤을 때, 부딪혔을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고라 그러죠. 고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통을 잘 생각해봐요. 전부 자기 입맛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시련을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우주의 흐름과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을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은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뭐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고통을 줘서 너를 크게 하기 위해서 무슨 고통을 줬다든가 시련을 줬다는 말 같은 것은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통이라는 건 여러분의 욕심이나 무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 욕심과 이 세상의 흐름이, 어제 제가 빗대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오광학 때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문민정부가 오니까 오공화국 때 그 영화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과 문민정부에 의해서 사정바람이 부딪혔을 때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죠?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행해온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고통까지도 원인을 따져보면 전부 마음에 있음. 그걸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또 물어봐요. 우리 천주계에서, 이거 다른 얘기를 해도 좀 괜찮죠? 천주계에서 성녀, 수녀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수녀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안다 그래요. 근데 그 경지는 어떠냐고 이제 물어봐요. 분리의 경지하고. 그래서 그것도 환영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환영이냐 해서 제가 비유를 뭐로 들려줬냐면은, 어떤 성자가 어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힌두교 사람인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신하고, 신이 항상 나타나고 신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신하고 대화를 해서 그것이 마지막 경계인 줄 알고 자기 스승한테 가서, 저는 늘 신을 보고 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네가 신이고 네가 곧 전체인데 네가 따로 봐야 할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깨쳐가지고 그 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단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교인이면 열심히 신앙을 하면
혼이 맑아지면은 여러분 잠재의식에 있던 부처님에 대한 생이 물질화돼서 여러분하고 나타나요. 그럼 그거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의식이 만들어낸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제하다고 하면 이제 그 수준에서 떨어지죠, 이제. 무당들이 산신을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해줬더니 열심히 받아줬고는 이제 법회를 언제 하냐고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찾아오라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통 여기서, 신과 스승은 다르지 않다는 거, 신과 스승의 역할은 뭐냐. 결국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가르쳐줘서 그것을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일깨워지는 것이 신과 스승의 역할이에요. 만약 이걸 기독교식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이런 것이 되어버릴 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뭐라 그럴까 책임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도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하도록 그런 속성을 만들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해도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틀리다 얘기죠, 이제. 사실 신과 스승은 다르지 않다. 일단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온 먹이는 다시 빠져나갈 수 없듯이 호랑이라는 건 가장 사납기 때문에 어떠한 짐승 속에 있어서도 자기 입안에 들어온 짐 먹이를 갖다가 다른 짐승한테 내주지 않을 만한 힘과 용기가 있죠.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스승이나 신은 그런 지혜와 또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 스승의 자유로운 은총 속으로 들어온 제자는 스승에 의해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스승 노릇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스승은 그 사람이 마음의 병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수단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신이나 스승이 제시한 길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따라와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신이나 스승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것을 갖다 따라가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 자신의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으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의식할 때만 알고 있는 자기예요. 그죠? 근데, 의식되어지는 것은 의식 자체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인을 아무리 어떤 무엇이라고 정의하든지 그것은 대상일 뿐이지 여러분 자체는 아니다 얘기예요. 안 그래? 가령 이제 법성화 보살이 아, 나 법성화는 이런 사람이야 했을 때 이런 사람이라고 의식되어진 것은 의식 자체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의식과 의식되어진 것과는 같아요? 틀려요? 엄연히 틀려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식되어진 그 이미지나 모습을 자기라고 착각을 하게 돼. 근데 의식이 의식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자기가 자기를 의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는 자기가 의식해놓은 어떤 영상이에요, 그것이. 그죠? 그 마음을 깨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인들 얘기로는 참으로 자기인 것과 자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것이 나다 저것이 나다 한 것은 의식되어진 대상일 뿐이죠. 이미지일 뿐이죠. 그러면 의식되어지지 않은 자기는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 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인은 본인이 아니다 얘기예요. 여러분의 의식 이것이 나라고 의식 규명한 모습일 뿐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으며, 이건 남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본인이 자기가 자기라고 알고 있는 자기까지도 의식이 정의한 개념이라고 하면 개념을 내리기 이전 모습,
그 모습은 스스로가 깨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자, 저는 이제 스님이 그랬어요. 깨어있는 것은 현재의식이 발동하는 거고, 꿈꾸는 것은 잠재의식이 발동하는 거고, 꿈이 없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의식이 만들어낸 상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태는 이 세 가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 세 가지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라면 여러분의 어렸을 때 상태나 지금 상태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상태는 어렸을 때는 뭐 알사탕이라도 알랑방구 껴서 얻어먹고 또 여자 같으면 고무줄도 좀 하고 예쁘게 모양도 내고 엄마 노릇하면 흉내도 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최고의 알맞는 정도의 환경에 지배받아서 나타난 의식이죠. 그죠? 또 나이 들어서 나이에 걸맞는 행동과 몸가짐을 하는데 그것도 그래서 나타난 의식이에요. 그러면 의식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 변하는 모습은 자기가 아니다 얘기예요. 깨어있는 상태는 길고 꿈꾸는 상태는 짧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즉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는 결국은 의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얘기예요. 의식이라는 점에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이 그 상태에서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꿈꾸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 20명? 20명 정도 이렇게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죠? 의식하는 세계. 그게 다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의식이 정의한 만큼의 세계밖에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꿈속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세계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를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왜냐? 지금 여기 덕봉거사님처럼 남자고 나이가 드는 상태에서 기호를 느끼는 의식과 또 문생처럼 물찬 참새 같은 그런 상태에서 기호를 느끼는 저것과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날씨가 후죽중하면 관절이 쑤시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세계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들은 똑같은 세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의식이 느끼는 세계는 다 틀려요. 그러면 꿈속에서 자기가 만드는 세계를 다른 사람이 모르듯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세계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부터 어떤 사람은 이 법문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이 없을 때 세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일례로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계는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의식하는 세계, 꿈꾸는 세계,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얘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상태에서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꿈꾸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꿈꾸는 상태에서도 실제하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죠. 어떨 땐 날라도 다니고 뭐 관음행 같은 꿈속에서 곧삼족발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도 생각하고 오늘은 어느 식장에 가서 어느 신부를 찍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자 관음행이 알고 있는 세상을 사는 방법과 또 법사가 아는 방법과 그렇게 다 틀려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죠? 왜냐 그 사람의 의식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꿈꾸는 상태에서 마음은 다른 체를 가진다. 다른 체를 가진다는 것은 현재 의식보다는 더 미세한 그러한 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얘기죠. 또 어느 상태에서는 생각과 이름과 형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바로 이 생각과 형상과 이름 이러한 것들이 실제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이 실제하는 것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의식인 줄 안다 얘기.
이거.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이제 질문이. 모든 경전에서는 해탈을 얻으려면 마음을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마음을 사라진다는 것은, 여기서 마음을 사라진다는 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나다하는 상념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 모든 의식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입장에서 봐서도 실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그 착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온이 공허하다 그럽니다. 그 나다하는 의식에는 색수상 행실이 들어있거든. 예? 근데 그것은 자기가 의식한 만큼, 의식 자체가 아닌 의식되어진 상태의 자기죠. 그죠? 의식되어진 상태의 자기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의지해서 온갖 무지와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온갖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려면 결국은 깨달아야 돼. 뭘 깨닫느냐? 나 아님과 나인 것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죠? 따라서 결론은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책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먼저 덕봉 과사님이 와셔서 이제는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차사님은 이제 책을 읽어볼 만큼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어떠한 책이든지 그 책은 남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는가, 그 방법을 배우는 건데,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 없음에 대한 아주 간절한 정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 외에는 책을 볼 필요가, 정진이 우선이지 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의 선방에서 책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기초가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못 보게 해가지고서 무식한 수행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서 어떤 개념을 또 의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까지도 의식되어진 가짜 나인데, 그 가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을 봐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의식해서 자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꿈속에서 꿈을 더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시간 고요히 나는 누굴까? 의식되어지지 않는 이 나는 누굴까? 내 의식으로선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나가 뭔가? 그걸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조 스님이 단지 부르면 시직견성이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만 알면은 이것이 견성이다 그랬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의식으로는. 왜냐, 의식으로 안다는 건 의식되어진 어떤 개념일 뿐이거든. 의식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법문 듣는 그 자리를 의식으로서 의식할 수 없어요. 다만 법문 듣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은 알지. 그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책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진화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내면으로 탐구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의 내면으로 탐구에 들어가야 된다. 즉, 여기서 이 내면은 의식의 정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헤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의식이 안 섞죠. 여러분들은 의식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자아의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식. 자아라고 의식한 의식이다 얘기예요. 실제하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지혜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진화를 알아야 한다. 진화는 다섯 가지 감각의 내부에 있으며, 다섯 가지 감각은 의식되어진 상태, 그죠? 내부에 있으며, 책은 그들의 밖에 있다. 그럼 밖에 있는 것으로서 안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없죠. 따라서 책 안에서 진화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 책 안에서 찾게 되면은 거기서는 의식되어지는 개념만이 자꾸 나오거든. 아니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 어떻게 이해가 가? 설명 좀 해봐.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잘 안 되면서 왜 대답을 못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정신이 바짝 나서 이제 놓치질 않을 거예요. 따라서 책 안에서 진화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즉, 왜냐? 자, 자신이 배웠다는 건 뭐예요? 의식의 내용물이거든. 의식되어진 이미지, 개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알았다는 것들. 예? 그러니까, 먼저 제천에 갔을 때 그 무한사 신도회장님이 경전을 읽을 때 뜻을 의미하고 읽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의미하고 읽는 것이 좋지만은 만약에 마음을 닦는 거라면은 다만 수행하는 마음으로 읽을 뿐 뜻에 따라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음미한다는 것은 음미한 자의식과 음미해야 할 대상인 어떤 개념이 거기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많이 읽어야 결국은 뭐예요? 의식되어진 내용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의식되어진 내용물은 아무 쓸모 없어요. 왜냐? 의식 자체도 사실은 인연의 소산물인데 거기에다 한 번 더 의식되어진 내용물이라는 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배운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자, 행복이 무엇일까요? 노래가 있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뭐, 당신이 있어야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주관과 객관이 벌어졌으니까, 그것이 고통의 시작인 것을 모르고, 이 가수는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음 밖에서 찾으니까. 네? 네바이벌은 안 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아지랭이와 같이 아주 덧없는 거고 의지할 바가 못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행복을 바깥에서 남한테 의지해서 찾거든.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만 사라지면은 구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구할 바 없는 마음 그것이 참 행복인데 김영삼 대통령처럼 마음을 비워서 대통령이 되면 그게 행복인데 근데 구할 거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언젠간 그이가 죽으니까 반드시 불행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수가 얘기하는 행복은 고통이 항상 따라오도록 되는 행복이에요. 그런 거. 행복은 바로 진화의 본질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과 진리를 체득한 사람의 행복관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행복은 진화의 본질이다. 즉, 진화 자체를 깨달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얘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나 얻어야 할 것이나 믿어야 할 것이나 따라다녀야 될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과 진화는 다르지 않다. 현상계에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아까 당신한테 행복이 있다 그랬지만 그 당신이 병들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죠. 그럼 그거 행복일까요? 그 당신이 죽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울고불고 할 그게 행복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재행은 무상하고 재복은 무아하다 그랬다. 무상하고 무아한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마음 그것이 없, 그 무지가 사라진 상태로 우리가 행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현상계의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어떤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어떤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의식의 내용물일 뿐이에요. 가령 전에도 제가 인용한 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비구니 스님이 법당에서 염불을 잘 했는데 자기 스님이 어디 시달림 갔다 와서 죽은 사람의 뼈다구를 법당에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그 뼈다구를 의식하니까 귀신이 의식이 되죠. 그리고 또 옛날 노인네들 사진 이렇게 찍은 거 막 눈이 이렇게 뜨고 막 아주 뭐라 할까
투명스러운 얼굴인데 그 얼굴을 보고 그 뼈다구를 보고 귀신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면 연약한 비구니 스님이 그 법당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왜냐? 그 사진을 보고서는 의식을 일으켜서 귀신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법당에 올라가 보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사진도 없고 뼈다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나게 마음 편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님이 자기 스님이 대청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대청소를 하는데 탁자 밑에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뼈다구하고 그 죽은 사람 사진이 그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자기는 그 뼈다구는 법당을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 뼈다구에다가 어떤 내용물에 대한 의미를 줘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상에 대해서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한 것도 결국 똑같죠. 그러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얘기. 먼저 판단하는 마음을 쉬어라 무심해라. 그죠? 그러나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 그것이 경험하는 것은 불행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생은 고라고 정의한 거예요. 왜냐? 중생은 다 마음을 밖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음이 밖으로 향하니까 생로병사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 고통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나 아둔하기 때문에 누가 죽으면 울고불고 하지만은 그 조금 지나가고 나면은 다 똑같아요. 왜?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범부라 그러는데. 전도몽상이 전도몽상. 전도가 뭐예요? 거꾸로 매달린 게 전도거든요. 몽상은 꿈속에 있다는 얘기. 그게 의식의 정체를 모르는 중생의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가 경험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밖에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왜 진짜 법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는가를 조금 이해가 갈까요? 그죠? 여러분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근데 그 고통이 신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무지가 사라지지 않는 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어쩌다가 마음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달성되면 그 마음은 제자리로 들어와 행복을 즐기지만 이것이 무슨 얘기냐. 자 이제 관음행보살님이 예쁘장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지. 관음행보살님이 이제 제천에서 아파트를 집을 하나 자기 집을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아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올바른 노력이죠. 이제 자기가 힘들어서 일을 해가지고서 그 대가로 집을 딱 얻게 되니까 집을 갖기 전까지는 집을 얻어야 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개 했다. 집을 딱 얻고서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순간만은 더 바라는 게 없었죠. 그죠? 그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느끼는 우리 감정을 우리가 행복이라 그러는 거죠. 아마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하나 있었으면 하다가 애를 펑 퍼질러 낳고 나서는 그때 이제는 더 애까지 낳았으니까 더 그때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은 바라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 돌아오니까 행복을 느꼈다가 조금 애가 크니까 애에 대해서 또 욕심이 붙어. 요 녀석은 왜 다른 애처럼 좀 똑똑하지 못하냐, 튼튼하지 못하나.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또 마음이 비워진 상태가 아니고 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고통으로 유지를 하다가 그 애가 어느 날 학교에서 엄마 나 1등 먹었어. 그러면 또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또 기쁨을 맛봐요. 결국 기쁨이란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라는 바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은 순간순간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체험이 없으면 못 살 거예요, 다. 예? 근데 마음을 닦으면은 24시간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 집을 갖고 싶다가 그 집에 이사가가지고 단장을 하고 집들이를 했을 때 그 마음의 넉넉함, 그것이 영겁에 이리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구할 바가 없는데 아무도 안 부러운데. 그죠?
무지가 있을 때는 마음이 구하는 바가 있어서 초조해지고 걱정스럽지만 무지가 사라지면은 없어져요. 여기 말레이시아에 그 왔다 갔다 하는 보살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보살님 따님이 이제 외동딸인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직장이 있어서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공부를 잘 안 해요. 고3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학교를 보내야 이제 남한테 그래도 명함을 내밀잖아요. 요새 서울에서는. 근데 걔가 공부를 못하니까 걱정을 하고 학예를 못 가면은 고등학교 나와서라도 요새는 또 이런 디자이너 학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라도 보내야지 하고서 노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 자기가 애착하고 집착했던 마음이 비어지는 순간들 편해져요. 물론 이제 그건 도를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딸을 보면은 같은 값이면 좀 넌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결국은 뭐냐?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마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타고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이제는 뭐 행복하다 그런 거 정치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아마 순간순간 그런 적은 있을 거예요. 예. 그 김대중 씨 이렇게 기욱했는데 아주 행복해 보이잖아요. 전혀 같지 않고. 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탁 놔버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아마 다음에 대통령 될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다음엔 대타가 없으니까. 예? 국민이 원하면 하고 나오면 되니까. 그게. 그 마음을 한번 비운 덕으로 김대중 씨는 영웅이 되고 정지영 씨는 마음을 갖다가 채운 덕으로 풍지박산이 되죠 지금. 세상 사는 인치가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보면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절대 안 좋아해요. 모자른 것 같이 좀 비어진 것 같이 남 앞에서 좀 마음을 비우면은 그 사람이 아 이 사람 참 착하고 믿을만해 그래요. 근데 남 앞에서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면 저야 뭐 공개적으로 똑똑함을 자랑해도 여러분들이 이의를 달 수가 없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 저 사람 참 건방져 지가 뭘 안다고 얼마나 살았다고 나는 지만 못한 사람이 어딨어 나도 그 정도만 되면 다 하네 그죠? 결국은 마음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바뀌어요. 말이 밖으로 나갔는데 어쩌다 마음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달성되면 그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와 행복을 즐기지만 그건 역시 진화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진화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게끔 하는 의욕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죠? 살아가는 의욕. 즉 깊은 잠을 잘 때 아무것도 구하는 바가 없지만 존재 자체는 있죠. 그죠? 그때 또 삼매에 들었을 때 삼매라는 건 의식할 대상과 의식되어 의식하는 의식과 또 몸 이 세 가지를 갖다 놓아버렸을 때가 바로 삼매 상태예요. 몸과 마음과 대상을 잊어버린 상태. 그리고 기절했을 때 성한 사람이 봤을 때는 큰일 난 것 같지만 기절한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처럼 편안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행복감이라고 그래요. 행복감. 행복이 뭔지 묻지를 마세요. 네? 그 뭐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만을 사랑하라는 건 거짓말이라. 옛날에 장자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당신은 참 현인이고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장자가 심통이 있는 이니까 일부러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누라한테 내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까지는 제가 하지 말라 했더니 부인이 그럴 턱이 있느냐 그랬어요. 장자가 죽고 또 장자가 몸을 아주 멋있는 젊은 남자 모습을 해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친절하게 대화하니까 이 부인이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기 남편한테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와서 막 붙이는 거예요. 그 장자의 우화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한다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 입맛이 만족됐을 때 뿐이다. 자기 뜻에 어긋나고 자기를 아주 미워하는데도 누굴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결국은 그런 환경이라는 건 수시로 닥쳐오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흔들리는 생각을 자기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아의식을 자기로 알기 때문에.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면서 순수한 진화의 행복을 즐기게 된다. 즉,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밖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순수한 진화가 나타날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행복과 불행을 번갈아 경험한다. 즉, 마음이 한번 일어났을 땐 불행했다, 또 마음이 사라지면 행복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 걸 중생인데, 중생은 그것을 락으로 삼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가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오면 시원함을 느낀다. 근데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그늘 아래서 안주한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화를 떠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현상계를 헤매며 불행을 느끼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진화로 돌아와서 행복을 경험한다. 그리고는 그것에 의지해서 또 인생을 설계해서 또 살다가 또 불행을 맛봤다가 또 그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아침에 정성할 때 어떤 구간이냐면 상계위여 급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계라는 것이 급정인 운물가에 들어갈 것 같아. 물이 없으면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물이 들어오면 또 다시 위로 올라오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 사실 현상기란 생각이 집합체에 불과하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상기는 여러분의 생각에 불과하다 얘기예요. 그죠? 현상계가 사라질 때, 즉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즉 생각이 사라질 때가 현상계가 없을 때예요.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며 현상계가 나타날 때 불행을 경험한다. 불행을. 무욕과 지혜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무욕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사라진 상태가 무역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욕심을 내죠. 그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할 대상을 당신을 놓치든가, 재물 놓치든가, 뭐 어떤 아는 많은 지식을 또 사랑할 대상으로 치든가, 명예로 얘기를 하든, 생각을 하든가, 또는 정치, 또는 돈, 여러 가지를 다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당 가려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천당을 사랑하는 그건데 그것도 욕심이다. 얘기. 그것과 지혜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무욕이 지혜다. 즉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 애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나타남이거든요. 그죠? 둘은 다르지 않다. 무욕이란 마음이 어떠한 대상으로도 향하지 않는 것이요. 그죠? 지혜란 마음 속에 아무런 대상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지혜 있었을 때 그 지혜란 마음속에 아무런 대상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 왜 그러냐? 물이 맑아야 물에 비친 어떠한 것도 있는 대로 다 비치죠. 그죠? 마음이 확 비어 있어야 마음을 올바로 쓸 수 있어요. 가령 옛날에 왜 해자라는 또 유명한 중국의 그 현자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막 놀아요. 노는데 중국에는 저 사막지대 가면 물이 귀하니까 빗물 받아두는 물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커요. 근데 아이들이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성스러우니까 거기서 장난놀다 한 아이가 거기 빠졌어요. 빠졌는데 다른 아이들은 항상 부모님한테 그릇은 깨지 말아라, 뭐 어떡하면 안 된다 이걸 배웠으니까 아이가 거기 빠졌는데 구할 수가 없어. 키도 안 자라고. 그죠? 근데 해자라는 아이는 큰 돌을 들어다가 항아리에다 집어던졌어. 항아리가 깨져서 애가 살았죠. 예?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들어가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항아리를 깨면 벌 받는 게 먼저 들어있어요. 그죠?
해자는 마음에 아무런 대상도 머물지 않는 상태의 마음을 지닌 게니까 거울에 비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행동,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지혜죠. 지식하고 지혜의 차이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렸는데 어른들이 와서 참 기특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옛날에 김세숙 같으니 세종대왕이 실험을 하려고 어린아이가 들고 갈 수 없는 큰 그 아주 많은 양의 광목을 갖다, 옛날 광목은 굉장히 귀했잖아요. 천이 귀하니까. 주면서 네 힘으로 한번 가져가 보라. 그러니까 김시습이가 광목을 다 풀어서 끈을 이어가서 자기 허리띠에다 딱 내서 걸어가니까 질질질질 다 끌려가죠. 어른들 같았으면 지식이 들어있어가지고 요거 광목이 그러면 다 버려져서 빨아야 돼. 요 생각이 들어가죠. 그럼 어떤 게 더 지혜스러운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른들은 못 풀죠. 그죠? 그게 지혜. 비어있으니까 있는 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한반 잘해봐야 선생님밖에 더 하겠어요. 예? 어젠가 그젠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들 동창회를 하면은 어떤 동창이 그러더래. 난 선생님이 원망스럽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사람이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선생님밖에 못하는데 니들은 학교 다닐 때 실컷 잘 놀았는데 지금 다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사장도 되고 개인 사업도 하고 좀 자유롭고, 그래서 선생님이 원망스럽다 그러더래. 결국은 뭐냐, 세상을 사는 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혜를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삼는 아이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자유스러운 아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물이라는 건 변하는 거니까 의지할 바가 못 돼. 그죠? 그런 일은 많이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좋고 해서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애는 선민 같아가지고 가르치고 배운 것밖에는 알지 못해. 융통성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라. 자식 일로. 다만 인간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란 마음속에 아무런 대상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진화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으니 무역이고, 진화 아님을 구하지 않는 게 무역이에요. 진화를 벗어나지 않으니 지혜다. 그러니까 이건 동전의 앞뒷면이죠. 그죠? 자아탐과 명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자아탐구는 마음을 진화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명상은 자기 자신이 브라만, 즉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진리라고 생각하는 한은 의식되어지는 자기 자신이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자아탐구는 자기 자신이 진리에 녹아 들어가는 방법이죠.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구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탐구에 들어가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다. 왜 진정한 본질을 깨달아야 되느냐? 진정한 본질이 없는 한 여러분들은 사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물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갖다 실시하는 걸 믿고서 그것에 의해서 마음을 가려서 고통을 자초하기 때문에. 질문 사항 있어요? 없죠?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